평범한 가정집에서도 나만의 공간 대여로 돈을 버는 주부가 있습니다. 돈 버는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나요? 저희 집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예리한 눈으로 집안 곳곳을 뒤져도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대체 뭐가 있다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자, TV 드라마 속에 나오고 있는 이 공간이 바로 오정의 주부의 집이라는데 어때요? 똑같죠? 드라마나 영화 뭐 그런데 잠깐씩 집을 대여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돈을 벌고 있거든요. 지난해 주부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인기 1일 드라마 위대한 조강지처. 자, 극중 방세리 역을 맡은 명지연 씨 집이 바로 이 집이라는데요. 아, 그 집이 여기였구나. 보시죠. 예, 배우들이 둘러앉은 이곳은 거실이고요. 물을 들이키는 이 장면은 부엌. 그리고 아파트 현관도 한번 톡톡히 해냈는데요. TV에 나오는 우리 집의 아이들 신혼 집중입니다. 그런데 좀 비슷한데 우리 집 같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집을 대여해주고 오정의 주부가 버는 수입은 얼마일까요? 1시간 정도 촬영하고요. 비용을 한 28만 3천 원 정도 받았어요. 가장 많이 받았을 때가 한 달에 한 190 정도. 가만히 앉아서. 하지만 무심코 집을 빌려줬다가 생활이 불편해지진 않을까요? 잠깐만 촬영하고 가시는 거라서 일상 생활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집 대여하기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다는데요. 여러 가구를 많이 놓지 않고요. 좀 깔끔하게 촬영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집 사진을 예쁘게 좀 많이 찍어서 인터넷상에 많이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대여하고 싶은 공간을 직접 찍어서 커뮤니티 카페에 공유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애들 뭐 장난감이나 학용품도 사주고요. 집에 인테리어라든지 커튼 같은 것도 바꾸고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시훈 씨 역시 집에 남은 공간을 이용해 재테크를 하고 있다는데요. 네, 여기가 바로 제가 돈을 버는 공간입니다. 그 정체는 바로 이시훈 씨 소유의 주차장입니다. 1시간에 1,700원 정도 받고 있고요. 제가 없는 시간에 주차 공간을 빌려줘서 제가 수익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주차장을 어플을 통해 등록을 하고 대여 시간을 입력하면 완료. 자, 다른 사람이 해당 공간을 이용할 때마다 적립금이 쌓이는데요. 개인 공유 주차장은 시세보다 저렴해서 찾는 이도 많다고 해요. 이게 제가 한 달 동안 주차장을 빌려주고 받은 수익금입니다. 적립금을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정말 꽁돈 생긴 것 같습니다. 안 쓰는 공간도 다시 보면 돈이 든다는 사실. 우리 집에 남는 공간도 재테크에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